척추식 같은 경우에 소재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은 분명 내구성이 좋은 소재가 사용된 건 맞습니다. 우스트하고 비교했을 때. 그리고 설계 자체도 내구성이 좋게 설계가 된거 맞고요. 근데 이 소재가 좋은 거하고 이걸로 신발을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직접 신었을 때 내구성이 좋냐? 저한테 그렇게 물어본다면은 저는 얘는 신으면은 내구성에 치명적 문제 있는 신발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6년을 신어봤거든요.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신발이 뭐가 문제냐면은 이 반스나 올스타 같은 경우에 신발을 만들 때, 그러니까 어퍼하고 솔을 결합하는 방식이 이렇게 고무를 돌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폭싱이라고 합니다. 이 폭싱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결합을 하는 게 없습니다. 요즘 나오는 신발처럼 뭐 바느질을 따로 한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폭싱에 의해서만 위아래가 결합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폭싱을 사용한 제품들은 대체로 이 폭싱이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올스타를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유연한 폭싱이잖아요. 근데 이 척채십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딱딱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신발을 신었을 때 이렇게 접히는 부분도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압력을 받게 되잖아요. 발에 의해서 압력을 받게 됩니다. 움직일 때마다. 그러니까 제 왼손이 폭싱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오른손이 발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이 압력이 이렇게 가거든요. 잠시만요. 이게 신발 소리라고 가정하고요. 얘를 이제 폭싱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올스타 폭싱입니다. 폭싱 작업을 하고 나서 신었을 때 폭싱의 유연성이 있으면은 발에 의해서 압력을 받아도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복원력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근데 이 폭싱이 유연하지 않고 딱딱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얘는 이제 척추식 폭싱입니다. 신었을 때 발의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폭싱이 분리가 됩니다. 신발하고. 되게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폭싱이 뭐좀 찢어지고, 그러니까 측면이 좀 찢어지고, 뭐 솔이 닳고,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폭싱이 유연하지 않으면은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은 복원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구성이 좋다는 거는 뭐안 깨지고, 안 찢어지고,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신발이 변형이 없어야지 그게 내구성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발에 변형이 온다면은 그건 내구성이 안 좋은 신발입니다. 네, 이따가 제가 오래 신은 신발들 비교하면서 보여드릴 건데, 얘는 복원력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비교할 건데, 폭싱 얘기 먼저 할게요. 제가 리뷰 전에 그렸던 그림하고 이제 순서가 달라져서, 제가 아마 빼먹는 거 있으면은, 나중에 뭐 따로 리뷰를 하든지 아니면 쇼츠를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 폭싱 얘기 마무리 짓자면은, 이 폭싱 포함해서 이 앞에, 이 고무 부분,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색상 차이가 있습니다. 올스타는 흰색이고요. 척채십은 누런색, 그러니까 미색입니다. 척채십은 광택이 있고, 그리고 이 올스타는 광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폭싱이 척채십이 5mm 정도 높다 보니까 어퍼 디자인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높이 자체가 이 척채십이 높고요. 그리고 이 끈구멍 간격을 보면은 척채십이 좁습니다. 그리고 올스타 같은 경우는 끈구멍 간격이 이렇게 넓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꽉끈 좋아하는 분들은 이 척70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디자인적으로. 그러니까 올스타 만약에 꽉끈하기 위해서 2억 정도 하는 분들이라면 얘는 1억 정도만 해도 같은 느낌 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발등 넘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 텅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혀라고 부르고 일본에서는 뭐 배로 배라. 중화권에서는 뭐 설포,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설포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다 발등 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척70이 텅이 더 좁거든요. 그러니까 올스타가 텅이 더 넓습니다. 이게 이제 사이즈를 업하고 꽉끈했을 때 텅이 많이 접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넓으니까. 그러면 불편합니다. 신는데 좀 불편하고,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텅이 쭈글쭈글해 보이는 거안 예쁘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꽉끈하게 좋은 디자인은 이 척시십. 척시십이니까 꽉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도 좀 감안해서 구입하면 되고요. 그리고 측면 스티치 유무로 척시십하고 올스타하고 구분이 가능하기도 한데, 이게 옆에서 봤을 때 이제 바느질 자국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안쪽을 보면은 원단이 하나 더 떼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거 텅. 텅이 척시십은 이 옆에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올스타 같은 경우는 텅이 그냥 이 바로 밑으로, 이 고무 밑으로 들어간다면은 척시십은 이 텅이 고무 밑으로도 들어가고 이 측면까지 있는 겁니다. 이게 농구화, 그러니까 올스타가 농구화일 때 필요했던 기능인데, 점프나 턴을 할때이 텅이 쉽게 분리되지 말라고 이 측면까지 박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측면 이제 보호하는 역할도 좀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농구화가 아닌 올스타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중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원단도 싸구려 원단 쓰고 그리고 디테일도 바꿔가면서 수익성을 계속 높였던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안 좋은 올스타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컨버스에서 척체십 장점이라고 어필하고 있는 12온스 캔버스 소재. 이거 뭐 쉽게 신발이 주저앉지도 않고요. 신었을 때 오래 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다 보면은 이 발목 부분에 그 잡아주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안정감 있고 탄탄한 느낌이라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올스타도 12온스 캔버스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웃솔을 보면은 뭐 앞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이 울스타는 100% 고무가 아니고요. 이 척치심은 100% 고무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는 지금 광고가 1958년 광고거든요. 오른쪽이 1959년이고요. 솔 모양이 다른 거를 볼수 있는데 지금 나오는 이제 컨버스의 아웃솔의 형태가 거의 완성된 게 59년 그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고를 다시 한번 보면은 또 달라진 게 있거든요. 이 측면에 있는 환기구멍 있잖아요. 이게 58년도 그 광고를 보면은 폭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이 있는데 환기구멍이 있고요. 59년부터 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조금씩.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의 위치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59년에 솔이 바뀌면서 이 환기구멍의 위치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광고를 보시면은 왼쪽이 1932년 여름이고요. 오른쪽이 1932년 가을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광고에는 환기구멍이 없고, 가을 광고부터 환기구멍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품 비교했을 때이 올스타보다 이 척체시 환기구멍, 그러니까 이 신발끈 구멍도 마찬가지고요. 훨씬 광택이 있고 약간 더 도톰하고 입체적인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환기구멍의 간격도 얘가 좀더 넓습니다. 올스타보다. 그리고 뒤를 보면은 뒷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디테일이 있는데 올스타 같은 경우는 이 어퍼 원단하고 같은 원단을 썼고요. 이 척체십은 이 어퍼 원단과 다른 좀더 탄탄한 원단을 사용을 해서 뒷부분이 쉽게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스티치 같은 경우도 올스타는 검정색이고요. 척체십은 흰색입니다. 이게 당시 이제 올스타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이 일반적인 색상이었고요. 이 스티치 흰색은 일반적인 스티치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던 게 들어가 있는 디테일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 뒷부분에 있는 이 로고, 3스타라고 해서 60년대 제품에 들어가는 라벨입니다. 70년대 들어서는 하나짜리로 바뀌는데 이 3개짜리 3스타가 70년대 초반까지 조금씩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뒷부분의 스티치나 이 뒷부분 라벨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일반적인 디테일은 아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올스타 뒷부분에 있는 이 로고 있잖아요. 이 로고는 뭐 1922년부터 쓰거든요. 올스타에서. 근데 계속 바뀝니다. 지금 이 로고 같은 경우, 지금 올스타에 나오는 이 로고는 2018년부터 사용된 로고입니다. 그리고 이턴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 마감 스티치가 다르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올스타가 한참 인기 있을 때는 선수 90% 정도가 올스타를 신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오른쪽 이턱 안쪽에 네임카드가 있었거든요. 척70에는 이렇게 네임카드가 있고, 이 올스타에는 없습니다. 오른쪽에. 그리고 요즘 나오는 올스타들, 이 턱을 보면은 중간에 끈을 끼울 수 있는 고리가 있거든요. 턱 돌아가는 게 싫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척70보다는 이 올스타 제품을 신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깔창을 빼보면 알겠지만은 쿠션감은 확실히 척70이 좋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 올스타하고 비교했을 때 좋은 거지 다른 신발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뭐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 컨버스 신고 싶은 분들 중에 좀 불편한 게 걱정된다? 그런 분들은 이 올스타보다는 척70 신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발끈 같은 경우에 앞서 얘기했듯이 1990년대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올스타 같은 경우는 좀 넓고 얇습니다. 그리고 이 척체십은 좀 좁고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눌러보면은 알수 있는데 얘는 두 겹인데 붙어 있지 않고요. 얘는 두 겹이긴 한데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나냐면은 신발을 신었을 때 이게 당기게 되면은 얘는 신발끈이 더 얇아집니다. 얘는 변화가 크게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앞코 부분, 이 부분도 좁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끈구멍 간격도 좁고, 신발끈 자체도 묶었을 때좀 얇은, 그런 디테일이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이 발커 보이는 게 싫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나 꽉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모델이, 척70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안을 봐도 좀 차이가 있는데 먼저 깔창 로고가 다르고요. 그리고 올스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 폭신한 느낌이거든요. 이게 얇은 패딩 안감이 들어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만졌을 때이 안감이 약간 폭신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을 보면은 이 올스타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눌렀을 때이 안감하고 겉감 사이에 패널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아주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을 보호하는 기능이라기보다는 뭐 모양을 잡아주는 정도거든요. 지금 오스타에서는. 근데 척추십을 보면은 안쪽에 굉장히 큰게 들어가 있습니다. 높이도 높고.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발을 보호하지, 오스타에 들어있는 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발목 패치 로고를 보면은 오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린팅된 성조기 컬러가 들어가 있는 로고를 쓰는데 아마 오스타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로고일 겁니다. 그리고 척추십 같은 경우는 가죽이고요. 그리고 검정색 로고를 사용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원래 선수 발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된 거라서 처음에는 이제 도톰한 고무였고요. 이후에 이제 패브릭이나 가죽을 썼고 지금은 이제 프린팅된 로고를 사용을 합니다. 참고로 왼쪽이 1961년 광고고요. 오른쪽이 1962년 광고입니다. 이 발목 로고는 시기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데 지금 사용하는 이 로고와 가장 유사한 게 1962년부터 사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신발 같은 경우에 2006년에 나온 올스타인데 뭐 빈티지는 아닙니다. 2006년 제품이니까 그냥 낡은 올스타고 이 신발 같은 경우에 2017년에 나온 척70입니다. 그러니까 로고 바뀌기 전 제품입니다. 요즘 나오는 로고가 이게 아니거든요, 척70. 뭐두 제품이 신은 기간이 거의 한 10년 가까이 차이 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뭐 가능하냐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폭싱의 변화입니다. 이거 진짜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얘를 지금 10년 가까이 더 신었거든요. 근데 폭싱의 변화는 얘가 더 심합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척70은 폭싱의 유연성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유연성이 떨어지면은 복원력도 떨어집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제품은 찢어지는 건좀 덜한데 이 벌어진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원이 안 됩니다, 잘. 그러니까 계속 신다 보면은 이 접히는 부분이 폭싱이 계속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신발 쉐입 자체도 얘는 변합니다. 근데 이 올스타 같은 경우는 이 제품보다 10년을 더 신었지만 폭싱이 좀 벌어지고 찢어지긴 했어도 폭싱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쉐입 자체도 얘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었을 때 사이즈를 제대로 잘 선택을 해서 신고 한다면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이 척시식 같은 경우에 사이즈 선택도 잘못하고 발볼도 넓고 그리고 뭐 발등도 높고 활동량도 많다면은 분명히 이 척시식은 이 폭싱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척70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척70 광택은 생각보다 좀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가고, 그리고 이 광택 덕분에 때가, 그러니까 오염되는 거는 조금 덜하기는 합니다, 확실히. 그리고 이 은색 장식들, 이 환기구멍이나 끈구멍은 스크래치가 생각보다 좀잘안 나고요. 그리고 광택도 이거 역시도 좀 오래 유지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두 제품 비교했을 때뭐 솔은, 뭐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얘가 확실히 좋고요. 뭐 어퍼 역시도 얘가 확실히 좋습니다. 캔버스 소재가. 그리고 쿠션감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이게. 처음에 신었을 때좀 신다 보면은 쿠션감 금방 주저앉을 것 같았는데, 뭐 지금 뭐 많이 적응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처음 샀을 때하고 큰 차이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쿠션감도 상당히 오래 가는 것 같고. 저는 뭐 컨버스는 뭐 특별히 관리를 해서 신지 않습니다. 뭐 관리해서 신는 신발들은 따로 있고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그럴 겁니다. 이 컨버스 같은 경우에 뭐 떼타면 떼타한 대로 신고 그리고 뭐 폭싱이 벌어지거나 뭐 째지면 그건 이제 제가 스스로 수선해서 신고 그러다 이제 도저히 못 신겠다 싶으면 이제 그때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폭싱이 들어간 신발들 있잖아요. 반스나 컨버스 같은. 그러니까 그런 제작 방식 갖고 있는 신발들이 그러니까 도구로 사용됐을 때 그러니까 신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 이렇게 폭싱이 깨지고 째지고 고무가 떼타고 이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단점이나 문제점이었다면 아마 컨버스나 반스는 이미 단종됐을 겁니다. 다른 모델들이 나왔지 이런 신발들은 이미 단종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단점이나 뭐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제작 방식이 갖고 있는 뭐 특징이고 뭐 그런 제품들을 도구로 썼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낡고 오래된 신발이 감성을 자극하는 거는 컨버스나 반스뿐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한 맛이 있습니다. 낡은 컨버스가 주는 분명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리뷰를 찾아볼 거니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